이 리버스를 치면은 어떻게 이거 정면을 한번 줘봐. 정면 이래도 쳐. 야, 굳이 라켓이 옆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면 여기서 봐. 이래도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왜 튕구만 간다니까 공은. 튕구만 가는 거야. 그렇지. 자 다시 봐봐. 또 이런 튕구도 가는 거야. 그렇지? 무조건 스윙 이래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지금 우리 리버스를 했는 거는 여기서 요 라켓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리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공이 좀 힘들어요. 특히 우리 높은 공 앵글 치려면 더 힘들고. 왜냐면 높은 공을 칠 때 높은 공을 라켓면 이래 앵글 치려면 우리 옆을 쳐야 되잖아. 높게. 이게 아까 봐요. 내가 리버스를 이래도 친다 했잖아. 그죠? 무조건 이면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이면으로 맞춰도 돼. 자, 정면 높게. 그러면 이래 있다가 봐. 이래 있다가 이래 쳐도 돼. 공을 열어두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면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리버스를 탱구면 돼. 오케이? 그래야 높은 공을 잘 눌려. 그러니까 이 높낮이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잘 안 타. 오케이? 이거 변형이 되니까. 그죠? 다시. 그거 봐. 여기서 이제 이래가 옆으로 이래 쳐보면 일로도 가는 거야. 안쪽을 넣어버리면. 네. 이런 데서 이제 여유가 생겨야지. 내가 공을 선택이 많아지잖아. 높은 거를 또 이렇게 비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중에 다시 높은 걸 그러면 변형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앵글도 쳐. 변형이 되는 거야. 어차피 나는 앞으로 튕구면 되거든. 이래 튕구든 뭐 이래 튕구든 뭐 이래 튕구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리버스로 지금 이제 짧게 이제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은 그냥 펀치 줘봐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늘어져. 오케이. 다시. 여기서 임팩트를 해서 빠르게 주면은 이렇게 공이 때리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내가 맞으면서 약간 이렇게 늘어뜨리면 템포적으로 좀 공이 안 오는 현상이 생기겠지. 그죠?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뭐지? 요렇게 앵글을 치는든지. 그러니까 내가 짧게. 자, 이러면서 뭐지? 이렇게 하면 솔직히 타이밍 뺏기가 안 되잖아. 이런 거를 내가 늦고 빠르고 이렇게 늦추고를 하려면 임팩트가 좀 더 간결하게 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야. 자, 해봅시다. 자, 박스부터. 짧은 거, 짧게. 좀 전에 쳤던 것처럼 어프로치 약간 늦추면서 약간 스피드를. 예, 그렇죠. 리버스로 앵글 한번 쳐봅시다. 슥. 더 느려야 되는데. 속도가, 스윙 속도가. 예, 그렇죠. 리버스로 하시네요. 리버스로. 예,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짧게. 예, 그렇지. 속도를, 스윙 속도를, 예, 좀 더 늦춰야 돼. 근데, 맞아. 박사님,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요렇게 늦춘다고 해서, 여기를 안 주면 안 돼. 어차피 튕겨서 출발을 해야 돼. 예, 자, 다시. 포인트를 봐. 이렇게 내가 저기를 늦춘다고 해서 이래 늦춰보면 이게 위력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이래 여기서 내가 여기를 안 하고 이래 해주면은 상대방이 강한 공에 대한 대비를 뭐 하잖아. 안 하잖아. 왜? 못 칠 것 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지? 이렇게 늘려야 공의 스피드가 생겨. 이게 뒤에 힘은 무조건 가지고 출발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짧게 와가지고 짧게 내가 우리 짧게 진짜 빗맞아 떨어져 이래 가가지고 이런 팍 치는 이런 것들은 적응적인 거고. 자, 40분에 한번 해봅시다. 앵글. 뒤에서 주고, 늘어뜨리면서, 제 공 참하게 던지네. 늘어뜨리면서, 예, 네, 다시 더 느리게, 슥, 천천히. 그렇죠. 출발은 약간 빠르게 시켜놓고, 출발은, 예, 네, 그렇죠. 근데 공이 제대로 안 맞아요, 이거. 빠르게 시켜놓고, 다시, 맞아, 형님. 좀 더. 다시. 야, 근데 이 찰싹거리는 느낌이 없네, 좀.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힘이 좀 끊깁니다, 뒤에서 나올 때. 예? 형. 예, 그렇죠. 요게 안 끊긴 거고. 힘이 뒤에서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풀. 예, 우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안 잡히노? 풀리노? 다시. 헤이. 오케이. 다음 상범이 성진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니까.
늦춰라니까 스윙을. 스. 에이, 더 느리게. 더 느리게. 그렇지, 다시 뭐, 앵글인데. 스, 느리게. 다시, 맞아, 맞아, 다시. 자, 느리게. 오케이. 이것도 더 짧게 한번 해보자, 더 짧게. 슥. 다시, 슥, 느리게. 그렇지, 이제 좀 더 짧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성진. 우리 정성진. 오! 형다. 설. 뭐야, 이거? 잡아두고, 스톱해놓고. 그렇지. 좀 더 스윙서도 쭉 느리게, 느리게 세는데.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예. 좀 낮게 던져야 돼. 어, 그렇지. 좀 더 스윙 스피드 천천히 점점 느리게. 그렇지. 약간 밑에서 위로 더. 다시. 약간 밑에서 위로. 약간 밑에서 위로. 그렇지. 오케이.